얘들 난리 났어. 특수부위 같은 거. 특수부위지. 여기 물엿밥. 삼계탕 먹으면 물엿밥. 많이 요리를 잘 먹겠지. 이렇게 잘 키운다고? 살짝 보면 딸인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면 돼. 네. 딸. 리나. 리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네. 딸. 친구. 아, 친구. 친구를 왜 왔어? 아, 저 강남에서. 도로. 택시 타고. 택시 타고. 택시 타고. 리얼한 집 보려고. 앉아. 일로 앉아, 앉아. 앉아, 앉아. 감당. 지금 몇 학년이에요? 아, 이게 고1. 아, 그게 이제 고1이겠다. 네, 졸업했으니까. 둘이 친구. 몇 불? 베스트? 네,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고 오시게 됐나요? 아, 엄마가. 아, 네. 로우 났다고? 네. 아니, 아저씨 왔다고 온 게 아니고? 와서 아니죠? 와서 아니죠? 로우니? 저 아세요? 네. 아, 진짜요? 어쩌다 발견하면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나 여기 앉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오징어 자리인 거죠. 이른바 오징어 자리. 이게 아버님 오려고 이거 무슨 당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뭐, 아니, 로운 아저씨한테 궁금한 거 뭐 직접 보니까 어때요? 말을 못 하잖아요. 직접 보니까. 아, 그 정도 아닌데. 아니, 직접 보니까 어때요? 아, 막 없던 팬심이 막 엄청 없던 팬심 생기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드라마 끝나고 바로 또 저 본업이 가수다 보니까 이제 밖을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네. 네. 밖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 이렇게 하는 게 저 좀 신기해요, 그래서. 막 단박에 알던데요? 어, 그러니까요. 좀 신기해요. 우리 뭐 드라마 깨고, 다 깨고 깨차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신기하네요. 나중에 공연 오세요. 저희 한국에서 콘서트 하면은 또 오세요. 공연 표를. 네네네. 어떻게 제 연결해서 네, 꼭 한번 오세요. 네. 아버님, 네. 아 친구가 참 좋네. 아유. 이 동네가 좋아요. 아, 친구들도 그래? 좋아요. 이 동네가. 네. 반가워 싶다. 밝은 게 좋아. 오세요. 이상하잖아. 우리 딸은 저 뭘 잘해요? 저는. 공부. 에? 아니. 공부?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잘해. 얘기. 괜찮아. 뭘 얘기? 아 이게 요번에 이제 고등학교 입시 붙었거든요. 네. 네. 외고. 외고. 잘한다. 우리 친구는 어디 갔어요? 아 저는 국제 학교 국제 대안학교. 아, 대한학교를 갔구나. 네. 아. 기숙 같은, 네, 기숙 네. 같은데. 기숙학교 힘들겠다. 어? 그럼 그 학교에서 계속 있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학이 못 봤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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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셨대요. 안 보셨대요. 다시 보려고. 안 보셨대요, 안 보셨대요. 왔다. 아, 맞아. 이제 밥 먹을 수 있겠다. 이제 밥 먹을 수 있겠다. 놀랬어. 우리 아들이야. 우리 집에 한 끼 주스가 왔어. 맞아, 맞아. 아, 양우 선수. 어, 안녕하세요. 야, 야. 안녕하세요. 분당구. 어, 씩씩해. 아, 씩씩해. 야. 방이 좀 볼게. 이것도 갖다 놓고. 옷 벗어. 옷 벗어 내려와. 어.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밥을 슬슬 준비할까요? 예, 예.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 아, 아닙니다. 이걸 이제 양념해가지고 볶는 거죠. 사실 얘는 닭칼국수에 끼얹으려고 만든 양념인데 이걸로 볶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오징어와 버섯 듬뿍. 아낌없이 넣은 재료를 전문가 스냅으로 볶고 닭칼국수 양념을 즉흥으로 응용해 버무리자 순식간에 먹음직스러운 오징어 볶음으로 재탄생됐다. 이제 잘 익은 토종닭 개봉박두. 마늘이나 이런 거 넣고 마실 거예요? 네. 안에 국물에다가 생강이랑 마늘이랑 넣어서 네. 우리 아들은 토종닭 백숙만 먹어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좀 이걸 해체를 해? 살이 다 발라졌으니까
먹기 좋게 해치한 닭 위에 따뜻한 국물을 끼얹고 로운이 식탁에 앉자 손빠르게 밥까지 담는 사이 눈 호강 중인 두 소녀는 로운 실황 중계로 손이 바빠진다. 야, 옹중동에서 제가 큰 행운을 만나가지고 토종닭을 먹게 됐습니다. 이 한 끼는 어쩌다 만난 어느 셰프님이 백숙부터 김치까지 식탁에 올라온 모든 음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만든 운중동의 토종밥상이다. 와, 맛있겠다 진짜. 이런 밥 진짜 오랜만에 먹어. 그래? 어? 네, 정말요? 숙소사니까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그쪽으로 멤버들이랑 같이 전 전화하시면 제가 매번 해드릴. 아유 아니요. 어머니 오늘 그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편안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네. 레디. 다니 먹어. 맛있다. 먹어. 오늘 야구에서 뭐 했어? 좀 많은 걸 했어. 뭐? 아 오늘은 뭘 잘했어? 모르겠어. 얘기를 좀 어디 갔다 왔어? 강남. 어디? 신사동? 전시회. 강남역? 무슨 전시회? 잠깐만요. 아니 그 약간 컨셉. 사진 찍는. 인스타 사진 찍는 그런 일. 아, 백커트.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거 절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지켜 정말 닭에다가 그냥 빨리 드세요. 네. 빨리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네네.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다. 소용닭 닭다리 하나 드세요. 네.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이 뼈에서 나오는 국물이 최고다. 너무 맛있어. 야, 내가 뭐 닭뼈 베스트다. 하시는 거 같아요, 진짜. 소비자예요. 다르다, 맞아. 달라요. 네? 다르죠? 가슴살이 뻑뻑하지 네, 않죠? 뻑뻑하지 않아요. 네. 가슴살 되게 좋아하는데. 네. 김치. 네, 저도 가슴살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뻑뻑하게 요리하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이 닭을 어떻게 삶으면 네. 닭이 이게 안 질게 됩니까? 비법이. 시간을 좀 충분히 두시고 네. 펄펄 끓이지 마세요. 이 얘기는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아, 닭을 삶는 온도를 대략 한 90도, 85도 펄펄 끓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끓는 느낌이 네. 있다 정도 수준으로 해서 조금 천천히 네. 가슴살이 뻑뻑하지 않나요? 그죠? 네. 진짜 하나도 안 뻑뻑하네. 오랜만에 만난 집밥 덕에 입맛도 든 로운의 본격 닭 발골 타임.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부로 먹방 천재 타이틀까지 얻어간다. 로운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른 두 소녀여. 로운의 또 다른 열혈 팬 경기는 토종닭에 새롭게 입덕해 출구 없는 먹방을 즐기는 중이다. 없던 입맛도 절로 생기는 입도 눈도 즐거운 저녁. 아니는 닭 구워 먹는 거 좋아해? 네. 이 삶아 먹는 거 좋아해? 치킨 좋아? 다 좋아해요. 당하구나. 우리 딸은 닭 좋아해요? 네. 딸은 입술 화장을 일부러 했어요? 네. 내 서울 놀러 간다. 네? 오늘 서울 놀러 간다. 다만 적당히야. 적당히 지켜줘야 되는 거라는 게 있어. 적당히. 적당히. 좋아 좋아. 저도 맨날 이러고 싸웠던 것 같아요. 저도 두 살 차이 누나가 있는데 저희 뭐 횡단 보듯이 막 서로 때리는 거 그랬고 막 프라이팬 들고 싸웠어요. 소파에 가운데 하나 두고 서로 뭐 때리는 거, 만에 이러고 막 오렌지 던지고 막 그랬는데 저는 뭐 밖에 나가 있고 이제 좀 이게 나이가 좀 한 두 살씩 먹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애틋해지더라고요. 싸우면 저 누나는 프라이팬 들고 싸우지는 않았어? 그거 다행이다. 프라이팬 들고 싸웠어. 셰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시죠? 오, 옛날에는 우리 딸이 아빠랑 같이 요리하겠다고 한 적 있어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지금은 초등학교 아니지만. 때까지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 바뀌었어요? 힘들어 보여서.
그래 힘들어요. 어떤 모습이 아버지가 제일 힘들어 보이셨어? 막 한여름인데도 불 앞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아, 근데 호흡기가 엄청 상하지 않으세요? 계속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시다 보면은. 네 사실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젊을 때하고는 다르게 손님 굉장히 많이 와서 너무 바쁜 날이라던가 아니면 가끔 또 아는 사람 와갖고 술이라도 한잔한 날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 이제 더 이상 현업에서 바쁘게 일하는 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보람도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 백김치가 저희 집에서 이제 식사하셨던 분 중에 암이 발견돼갖고 제주도에 요양하러 갔던 분이 아무것도 못 먹겠는데 이틀이 백김치 있으면 밥 한 그릇 먹겠다 그래갖고 제주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사갔던 김치.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아주 기분이 좋죠. 저 지금 백김치 정말. 그리고 뭐 요만할 때부터 저희 식당에 와서 먹던 애가 대학 붙었다고 선물 사들고 오고 그런 거 받으면 기분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요리사라고 하는 건 좋은 에너지를 그리고 또 꼭 이제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그걸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멋있으십니다. 네, 좋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뭐 다른 일을 전화하시기 전에는 다른 뭐 직장 생활 하셨어요, 그래? 전화하기 전에 사실은 공부만 하다가 결혼을 해서 네. 사진 전공했어요. 사진 찍으시는구나. 사진 잘 찍어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취미로만 남겨놓은 꿈이지만 여전히 집안 곳곳에 자리 잡은 어머님의 보물들. 저도 취미를 원래 옛날에는 취미의 중요성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예, 이게 저도 나이는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취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저도 최근에 좀 필름 카메라 직접. 난 도전을 치라니까. 나 사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공짜로 다 합쳐 주시면. 처음에는 어디서 많이 다니신거예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방학 때 들어왔을 때. 네. 아, 소개받아가지고 같이 또 미국 넘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움을 좀 받으려고 저는 이제 새로운 도시에 가는 거고 이 사람은 그 도시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끼리 좀 친분이 있으셔서 좀 만나서 좀 도움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만나서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네, 좋아졌죠. 네. 뭐, 아빠의 어떤 점이 제일 좋았어요? 유학생들은 사실 밥을 먹는 게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나 먹고 이러는데 만나러 갔는데 너무 근사한 식당에 데려가서 맛있는 걸 해주는데 주문도 영어로 되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막 약간 까탈스럽게 이건 이렇게 해주고 저건 저렇게 해주고 막 이러니까 막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보이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제 전공이니까. 전공을 잘 살리셨네요. 어려울 건 없어요. 정말 영화처럼 딱. 뭐 예를 들어 뭐 이럴 수가 있냐. 네 그랬죠. 나는 한국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디움 레어 제대로 맞춰야 되고 너 제대로 안 넣으면 돌려보낼 거야. 농담이야. 스테이크 제일 큰 사이즈를 지금 나눠 먹을 거니까 나눠 먹을 접시 갖고 오고. 서우셨네. 잘 속았어. 유학 갈 때는 요리 안 해주셨어요? 아니 만나면 해주고 만나면 해줄게. 유학생 아파트라는 게 또 주방이 그렇게 그렇죠 열악하죠. 열악하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정도. 뭐 랍스터 회 떠주고. 이게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불을 막 화려하게 안 써도 되는 샐러드 같은 거 해주고 샌드위치 해주고 그런 거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없어도 그렇죠. 되니까. 아주 뭐 너무 잘 먹었어.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 집밥을 이게 반찬이 개수가 세 가지가 너무 붕대. 그래? 네. 너 기숙사 생활한 지 얼마나 됐어? 저는 데뷔하기 전부터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그래서 오랜만에 설날에 집을 가가지고 사촌 동생을 봤는데
저한테는 4년의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 애기인데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형 뭐 고생 많았어 뭐 이렇게. 그래갖고 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